이번에는 차트를 또 웃으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답이다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D&W 파트너스 송도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 코너를 재밌게 준비해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차트를 볼 텐데 복귀 차트 먼저 좀 확인을 해 볼까요? 네, 복귀 차트 지금 켜도 되나요? 네, 네, 켜도 됩니다. 지금 켰습니다, 지금.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차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살짝 가려놔야겠어요. 가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이 1월 21일이 바로 이 상한가를 갔었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그 이후로 약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갔다가 조금씩 눌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을지 말았을지 일단은 아직 더 남아 있는데 네. 일단 그 후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특징은 상한가를 발생시키고 나서 눌림 현상이 들어오고 거기에 근데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네. 어떠한 형 변화가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갔다가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다시 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특징이 네. 이평선을 깨버렸습니다. 주요한 이평선을 요즘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뭐 5일선, 뭐 11선, 21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21선을 지지를 받으면 강세 흐름으로 가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을 많이 이제 쌓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드는데 사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패턴을 역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21선을 깼다가 깨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 심리가 물량이 나오겠죠.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이평선, 주요 이평선 위로 복귀를 시키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시켜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종목이 이평선이 깨졌다고 해서 손절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전에 사시는 게 중요하지만 고점에 만일 사셨다 할지라도 이러한 심리적인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펀디멘탈을 믿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이 주요 이평선 11선이죠 여기가 여기를 깨버렸어요. 깨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밑꼬리가 살짝 나가고 다시 추세를 복귀시키죠. 그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출회를 하면 거래량 조금씩 발생을 하면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추세를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한가로 주목을 딱 받고 그 이후에는 약간 매도하는 사실은 하는 물량과 여기서 더 사야 될까 하는 공방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박스권 약간의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조정 장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대략의 거래가 수반됐을 때 과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공개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대시세는 아직 난 건 아닌데요. 네.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살짝 했다가 다시 오늘 다시 고점이 돌파가 되는 네.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다음 보실 차트가 약간 이거와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승 시그널이 최근에 또 폭발적으로 나온 종목입니다. 253% 올랐는데 추세가 복귀되는 시그널이 포착된 복귀 종목 무엇이죠? 자, 요즘에 아주 핫한, 아주 핫한 섹터죠. 바로 네. 우주 항공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입니다. 맞아요. 네, 세트레가이고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 시세가 나기 시작했죠. 12월 말부터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한 그런 종목입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다가 모든 차트가 이제 흐름이 비슷하게 사실 전개가 되는데 이런 박스권을 유지해주다가 여기서부터 12월 29일부터 10%대 강세 흐름이 나와주면서 우선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었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이평선을 11선 정도까지는 지지를 해주면서 지속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격이 넓어졌을 때 이격을 좁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물량을
손절된 물량을 많이 받아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복귀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타트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종목을 그 추세를 유지시키는 건 바로 이제 강력한 펀디멘탈이거든요. 자, 우주 시대가 이제 개막은 되는 건 아닌데 각국에서 자꾸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이 이제 블루 오리진이죠. 이제 우주 항공 시대의 경쟁을 알리면서 각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 쪽 같은 우주 항공 테마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이런 우주 항공 테마 업종들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트랩 아이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상한가를 처음에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 조정 장세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기록한 세트랩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와 유사한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요. 차트 먼저 한번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뭐 100% 유사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네. 하지만 시그널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네. 자, 이 종목을 좀 가려놓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답이 안 나왔죠, 아직? 아직 안. 지금 보여주시는 걸요? 네. 네. 바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네. 자, 이 종목 역시도 1월 26일 날 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로 이 종목은 근데 그 약간 좀 다르게 형태가 이때 약간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사실 12%대 상승률이 나왔다가 사실 좀 조정이 왔죠. 네. 조정이 왔고 여기서 다시 물량이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평선을 깨진 않았지만 어쨌든 5일선은 깨고 받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고요. 네. 중요한 부분 바로 이날이죠. 2월 2일 날 아주 또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의 상승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그런 패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의 펀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좀 전개를 해드리면 네. 조금씩 올라가죠. 조금씩 그렇네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복귀시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추세의 상승을 알리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 날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며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더 밀리지 않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지금 한 상한가를 기록했던 날에 한 절반 정도의 가격에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봐야 될지 오늘의 관심 종목 무엇인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답이 좀 나왔습니까 혹시? 답이 나왔어요. 벌써 나왔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종목 이름은 이 종목 그래도 많이 알기는 힘든데 네. 일단 종목 이름 알려드리면은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어떤 섹터냐?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인데 이 약간 기존 반도체 사업과는 다른 사업을 합니다. 바로 반도체 중고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엄청난 공급 부족 사태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장비도 사실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겠죠. 바로 중고 장비를 구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은 반도체 중고 장비를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유통 글로벌로 따지면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가 급속도로 많이 필요해지면서 서플러스 글로벌의 그런 매출도 당연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회사들과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터리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일본의 뭐 후미모토라든지 이런 주요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업종은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도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 시황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이런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들도 실적이 덩달아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눌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5,070원인데요. 네. 이 부분을 역시나
오늘 지지를 하게 되면 5일선을 지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또 추세의 상승 복귀 시그널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 주에 했던 유니드 같은 경우도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계속 추세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서플러스 글로벌도 그러한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그래서 만원 순정 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김민수 대표님께도 설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측해 달라고 했는데요. 송도현 대표님, 지금 뭐 지수상에서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좀 강세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강세론으로 이제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이제 코스피 실적 자체가 이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연준도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관해서 유동성 급증에 따른 강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